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승용 선수는 이 3세트 아마 두고두고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파타 선수는 다시 한번 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오, 행운의 득점. 오늘 막 강승용 선수에게 운이 많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예. 키스가 나고, 이렇게 또 정확하게 행운의 득점. 1세트 때 보여줬던 그 쾌조의 흐름과는 참 많이 달라져 있는 강승용 선수. 사파타. 지금 상대 선수인 사파타 선수에게 분명히 득점. 지금 본인의 허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또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동안 사파타가 살아난다면 오늘 승부 알수 없어집니다. 두 번째 공격. 어려운 옆돌리기. 노란 공, 키스는 빼내고, 내공의 진로. 찾아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공을 지금 풀어냈기 때문에, 예. 자, 사파타 선수, 지금 보상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너무나 좋은 형태에 이어졌습니다. 네. 가운 두께 네 좋습니다. 3점째. 노란 공을 횡단을 시키면서 아래쪽 코너 쪽으로 이동을 시켰죠. 예. 조금만 더 내려갔더라면 뭐 완벽한 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노란 공이 보인다면 노란 공을 직접 공략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돌리기. 그렇죠. 정확하네요. 4점째. 오늘 경기에서 사파타 선수의 하이런은 4점. 예비 동작으로 봐서는 더블 쿠션으로 치지 않나 싶습니다. 아, 횡단이네요. 그렇죠. 한번 더. 네, 잘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5점 이상을 기록하는 다비드 사파타. 지금은 더블 쿠션보다는 횡단의 각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예.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아. 사파타 선수는 뭐 완벽하게 지는 경기에서 지금 이런 희망의 불씨가 오히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지금 좋은 공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포인트 6점째가 됩니다. 6점 하이런. 막판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낸 뒤에 사파타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네, 지금도 옆돌리기로 이어졌죠?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 예. 됩니다. 네, 좋아요. 득점. 7점. 하이런 7점입니다. 자, 오늘 이 경기에 앞서서 8강전 뭐두 경기가 치러졌었는데요. 예. 김동석 선수와 김현우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김현우 선수가 앞선 두 이닝을 잡아내고 내리 세 세트를 예. 빼앗기면서 오늘 경기에 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강승용 선수도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공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사파타 선수의 이제 흐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배치들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려운 형태의 공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려갔나요? 횡단을 통해서 아~ 득점으로 연결. 아, 또 이렇게 큰 각도 횡단 지금 각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고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득점 완벽한 득점이 만들어지는 자, 강승용 선수의 또 이런 도깨비 같은 샷이 또 나옵니다. 예. 자 대회전으로 시도했는데요. 제 목적으로 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네. 2점째. 자 사파타 선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강승용 선수도 같이 지금 좀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어, 다시 네. 성공. 3점째. 자, 최악의 상황을 함께 겪었던 두 선수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끌어냈죠. 아, 네. 성공합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예,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 자, 옆 돌리기죠. 네, 짧은 쪽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아, 성공. 아, 득점은 됐지만 마음에 들지 않죠. 예. 거의 가깝게. 조금은 약한 힘으로 득점이 됐기 때문에 뒤쪽 공간으로 지금 숨는 배치가 만들어졌고. 예. 자, 어려운 시도를 또 해야 됩니다. 더블 쿠션. 아. 5점 기록합니다. 한 점차 추격한 강승용 선수. 더블. 네, 네, 놓치지 않습니다. 8대 6 다시 점수차를 벌리는 다비데 사파타. 3세트에 정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두 선수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두 선수. 좋아요. 그렇게 많이 틀리던 두께가 조금씩 맞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절묘하게 내공이 늦게 오는 두께를 맞춰내면서 키스 타이밍 제거를 하고 득점이 됐습니다. 예전에 사파타 선수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길게 시도했죠. 아, 안 들어가요.
조금 더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았는데, 예. 살짝 짧게 빠져나가네요. 얇은 두께. 강승용 선수 정말 부단히 감각이 좋은 선수인데 예. 오늘 정말 1, 2세트는 완벽했어요. 그렇죠. 3세트에 흔들렸습니다만 4세트 다시 0점 잡고 추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서 자, 패전 남아 있어요. 이 뒤돌리기가 있습니다. 아, 득점으로 네. 연결. 8대9. 이렇게 강력한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두꺼운 두께. 회전량도 어느 정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잘 맞춰내고, 예. 왼손으로 진행 좋죠? 잘 갑니다. 들어갔어요. 네. 9대9 동점. 3연속 포인트. 키스, 키스가 났어요. 뭔가 한번 살짝 또 기술을 사용을 예. 하다가 이렇게 또 키스를 내고 맙니다. 두께가 좀 두꺼웠어요.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내공이 먼저 오는 공략을 하려다가 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오른쪽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앞돌리기 짧게. 키스가 살짝 났습니다만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한 선수는 키스가 나서 지금 득점이 되지 않고 예. 지금 사파타 선수는 좀 짧은 각이었어요. 예. 오히려 키스의 도움을 받고 지금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되돌리기를 시도하나요? 세워치기인가요? 되돌리기. 되돌리기가 자, 회전 빠져 있죠? 쿠션 맞고 네. 들어갑니다. 다비드 사파타 연속 득점으로 11대 9, 두점 차. 자, 직접 득점이 돼야 돼요. 좋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한점 차. 조금 너무 얇은 두께가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회전 작용이 끝까지 됐습니다. 아니에요. 키스 내고 말았어요. 어우. 오. 키스가 나는 순간에 좀 짧은 각이 아닌가 싶었는데, 예. 이게 오히려 득점이 됐습니다. 행운의 득점. 오늘 행운은 강성룡 선수에게 좀 많이 작용이 되는 예. 모습이에요. 자, 이 운이 승리까지 연결을 해줄지. 자, 길게 세워쳤는데. 잘 갑니다.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하는 강승용. 12대 11. 어려운 순간에, 자, 해결이 됐습니다. 예. 아래쪽에 좁은 틈이 있었죠. 그래도 득점이 됐고,
자, 원뱅크 걸어치기. 올라오는 각도도 있나요? 3점만. 일단 리드는 찾아왔습니다. 지금 같은 순간에 강승윤 선수 좀 급하죠. 예. 워낙 뭐 자신의 템포가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공략은 해주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런 득점이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파타 선수는 타임아웃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살핍니다. 대회전 노란공의 진로가 자,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키스는 빼내고 짧은 각 진행 괜찮죠? 네. 득점 성공 사파타. 예민한 각도였는데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살피죠. 노란 공을 끌어주면서 대회전으로 시도를 합니다. 코너에 딱 들어가야 돼요. 좀 부담이 됐어요. 한 점만 기록합니다. 돌리기로 공략을 하네요. 걸어치기로 뒤쪽으로 끌어내는 공격을 시도했는데 끌리질 못했습니다. 돌리기를 시도해야 되는데 빨간 공이 너무 쿠션에 지금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죠. 자, 회전은 살아 있는데요. 자, 행운의 여호 득점이 나왔어요. 다비드 사파타. 지금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내공의 진로가 길게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됐었죠. 예. 노란 공이 오히려 키스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내공과의 키스 이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뱅크 셔틀 홈 한 번에 끝납니다. 한 점. 사파타 선수도 뭐 자신감 있게 지금 시도를 했는데 두 공 사이로 빠지고 맙니다. 예. 비껴치기인데 어려움이 있죠. 멋진 정말 득점을 예. 만들어냈습니다. 잘 쳤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휘어지는 비껴치기 샷. 자, 뱅크샷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들어갑니다. 강승용 선수 결국 다비드 사파타를 세트스코 3대1로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 네. 강승용 선수 흔들림도 있었지만 역시 뭐 강승용 선수의 오늘 페이스가 좋았어요. 예. 네. 3세트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4세트에서도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걸어치기가 나와 있었는데 이 회심의 한 방을 결국 성공시키면서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사파타 선수 정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오늘 뭐 경기력이 나와버렸는데요. 네.